조산을 하는 원인 중에 이제 메인이 조기 진통이랑 조기 양막 파수라고 하셨잖아요. 조기 진통은 그럼 네. 내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네. 이제 조기 진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배롱치은 계속 있잖아요, 사실은. 아파야죠. 규칙적인 수축이 계속 있으면서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 그게 뭐 한두 시간 이상 계속 가는 경우. 오히려 간격이 좀 짧아지는 느낌이 들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기 진통이 일 수 있으니까 꼭 병원에 와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선생님, 이게 시간을 쟀을 때 저는 보통 한 시간에 대여섯 번 이상 뭉치면 오라고 했었는데 네. 그런 정확한 기준이 저희 학생 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항목들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30분에 4번, 1시간에 6번에서 8번 뭐 이런 기준들이 있었는데 지금 교과서에서는 그냥 규칙적인 진통이 있는 경우에 병원 이제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라. 산모님들 헷갈린 것 중에 하나가 뭉치는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다. 뭐 생리통 같기도 하고 허리가 아픈 것 같기도 같은데 통증은 어떻게 느껴지나요? 많이 아픈 게 원래는 이제 정석상으로 맞긴 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약간 생리통 같은 허리 통증 이 정도만으로도 조기 진통인데 모르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저는 산모분들한테 그래 그냥 불안하고 잘 모르겠으면 와서 검사를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모니터에서는 확실하게 잡히니까. 근데 뭐 이제 다른 부가적으로 있을 수 있는 진통으로는 아래쪽으로 좀 압박되는 느낌. 밑 빠지는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 허리 생리통처럼 좀 아프기도 하고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질 분비물이 좀 물처럼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으면 그래도 한번 걱정되면 내원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애매한 게 저는 왜 잠경부 길이도 좀 짧았잖아요. 네. 되게 짧았거든요. 거의 2.3cm 뭐 이랬는데 한 36주, 5주쯤에 진짜 미친 듯이 한 5분에 한 번씩 계속 뭉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꼭 분비물이 그렇게 만삭 근처가 되면 물처럼 나와요. 애매하게 나와요. 그래서 와 지금 양수 터진 건가? 난 내가 산부인과 전문인데도 되게 맞아요. 의심스러운 거야 이게. 맞아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되니까. 왜냐면 나 그때 이제 시험 공부하고 있었는데 시험 가야 되는데 시험 가야 되는데 나 지금 내년에 시험 못 보는데 진짜 무섭더라고. 맞아. 이거 완전 망했다 네. 이러면서 맞아 예. 그때 막 문자 제가 나 지금 나 분만장이야 이러면서 수축이 너무 예쁘게 그려져가지고 너무 진짜 이렇게 그려져서 나 사실 그때 제일 큰 걱정은 뭐였냐면 레이버 걸렸다고 수술 안 해줄까봐 자연분만 그냥 시킬까봐 저도 경험적으로 그때 어떤 산모가 계속 꼬박 32주부터가 계속 꼬박꼬박 그려져서 약 쓰다가 끄니까 다시 오고 끄니까 다시 오고 이래가지고 근데 결국 그분은 약을 끊고 나서도 진통이 계속 오는데 나중에 유도분만 하신다. 생각보다 이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힘든 게 진짜 조기 진통이랑 퍼스레이버라고 해서 가성 진통 이거를 구분하는 게 임상에선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가성 진통이라고 대개는 생각이 돼도 이게 시동이 한번 걸리면 그러면 우리가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좀 과도하게 그래서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맞아. 우리는 긴장이 돼서 보니까 딱 병원 가면 검진, 내진, 초음파 이렇게 다 하고 또 발생한 거예요. 그럼 다음에 일단 가자. 이래서 두 번째 가는데 세 번째는 고민되는데 문제는 그 세 번째쯤에 진짜일 수도 있어요. 진짜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선생님 이 규칙적인 자궁 수축 말고 또 맞아요. 필요한 조건은 없나요? 조기 그쵸. 진통이 있어서 아까 이제 가성 진통이랑 조기 진통 다르다 그랬는데 이렇게 수축만 있는 거는 가성 진통에서도 있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궁 경부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분만을 하려면 자궁 경부가 이렇게 좀 단단하게 생겼는데 이게 얇아지고 또 열리기도 하면서 이제 분만이 돼야 되는데 진통이 있으면서 좀 자궁 입구가 말랑말랑해지면서 짧아지고 또 조금 열리는 것 같다 이러면 정말 진통일 수 있으니까 그럴 때를 우리가 뭐 정의상 조기 진통이라고 붙이고 있죠. 내진을 계속하고 초음파를 계속 보게 되겠네요. 맞아요. 근데 사실 아주 만삭에 가깝지 않으면 우리가 내진은 잘 안 하니까 거의 질 초음파로 보는데 이것도 뭐 많이 괴로워하시지만 사실 맞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죠. 내진이라든지 경부길 보는 거는 좀 필수적인 거다. 그럼 반대로 자궁 경부가 열려 있는 게 무조건 조산으로 또 가나요? 근데 그거는 좀 접근하기 어려운 게 자궁 경부 무력증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진통 없이 그렇게 계속 열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나을 때가 되어서야 뭐 양수가 터지든지 아니면 출혈이 있든지 진통이 생기든지 결국은 자궁경부 무력증도
이게 진통 없이 열리는 거지만 마지막에는 진통이 생기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려있다라고 하면 좀 긴장하고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열릴 때 분비물이 진짜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그러면 어떤 검사들을 하고 어떤 절차를 해서 진행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진단이 자궁이 뭉치는 거랑 경부에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모니터 달아서 수축이 실제로 있는지 그 수축은 어떤지 그런 거를 봐서 수축을 평가를 하고 또 하나는 뭐 초음파로 자궁 경부기를 잰다든지 그래서 짧아졌나 그걸 보기도 하고 실제로 내진을 해서 좀 열려있나 그런 거를 체크를 하기도 하죠. 근데 그거랑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하는 검사로는 폐암 파이브로넥틴 검사라고 해서 이게 실제로 이 세포랑 세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단백질인데 이게 뭐 자궁 경부가 열리고 이럴 때 여기가 부서지면서 이제 그런 단백질이 검출이 된다 그런 이론하에 나온 검사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를 해서 뭐 양성이면 진행할 수 있고 음성이면 진행 안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실제 양성일 때 실제로 양성 진행하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음성의 그 결과를 좀 더 우리가 신뢰 있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성이 나오면 에이 모르겠다 그냥 이러고 음성이 나오면 조산으로 가진 않겠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물론 100%는 아니지만 음성 예측도가 높은 검사라고. 우리 사촌 언니 음성이었는데 어느 순간 양성으로 바뀌면서 팔로우업을 했는데 음성이어가지고 내가 괜찮아 이거 아주 좋은 검사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새 양성으로 바뀌고 얼마 있다가 정말 프리텀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검사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잖아요. 근데 아직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뭐 권해주진 않는다. 경부기를 이거 같이 검사해도 아직 잘 모르겠다. 이 정도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아마 안 하는 병원도 많을 거예요. 맞아, 이게 맞아. 실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해보고 연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왜 양수가 터진 것 같을 때 하는 검사도 있잖아요. 아, 네. 몇 가지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가장 흔한 게 그 나이트라진 검사라고 해서 질 입구 쪽에 물 같은 게 분비물 고여있는 데서 보면 원래는 노란색인데 질은 산성이고 양수는 약간 중성에서 염기성 정도니까 이 노란색 나이트라진 종이가 파란색으로 바뀌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아 이게 양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옛날 리트머스지. 맞아. 그거랑 비슷한데 한색만 바뀌는 거. 맞아. 노란색 리트머스지. 근데 이제 가끔 저도 경험이 있는데 막 양수가 터진 것 같다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나이트라진도 파란색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양수가 아닐 것 같은 맞아,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제 살짝 물어봤죠. 혹시 사랑을 나누셨나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정액 같은 경우도 이 염기성이기 때문에 이 색깔을 변하게 할 수 있어서 혹시라도 뭔가 흘렀는데 관계를 하셨다 그럼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잘못된 치료를 받으실 수 맞아요. 있어요. 그리고 콘돔 쓰세요. 임신 때는 씁시다. 임신 때는 제가 써서 좀 했고 그래. 남편도 깨끗하고 나도 깨끗해 아는데 콘돔을 꼭 맞아요. 쓰셨으면 좋겠어요. 쓰시는 게 안전하고 또 하나는 그 정액 말고도 뭐 혈액 있거나 이랬을 때도 위 양성으로 나올 수는 있어서 피 나올 때 제일 애매해. 맞아. 피가 이렇게 묻어서 약간 파랗게 변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정확히 보기 위해서 하는 검사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그런 단백물질 같은 거를 보는 거고 실제 양수 안에 있는 물질이 우리가 지일에는 없어야 되는 그런 물질이 검출이 되나 보는 그런 키트 같은 것도 있어요. 이 검사 이름 진짜 잘 지은 것 같지 않아요? 암니슈어. 암니슈어. 암니오 디플로이드가 확실히 있다. 이거 진짜 옛날에 설명 들었던 거 생각나요. 25x25m 수영장에 한 방울이 있어도 검출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아 대단한 검사인데? 엄청 예민한 검사. 맞아 맞아. 좋은 검사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양수가 하나도 없는 경우는 검사를 해도 꽂아놔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서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몇 시간 이상 지났을 때는 위 음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고여 있는데 이렇게 꽂아가지고 1분 있어야 되는 게 이거였냐? 저는 이제 첫째 때 자궁 경부기가 좀 짧아가지고 네. 둘째 때도 엄청 이렇게 맞아요.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뭐 물론 유능한 주치가 옆에 있어가지고 계속 보기는 했지만 아, 그 양수 검사로 장난치셨다는 소리요. 저도 루틴으로 이제 산모들한테 네. 제기는 했거든요. 자궁 경부 길이는 몇 주 정도에 재나요?
작은 경부길이 근데 보면은 되게 일찍 재는 경우도 있긴 한데 사실 되게 일찍 재는 경우는 아직 의미가 없죠. 자궁이 이렇게 커지지 않을 때니까 경부랑 그다음에 자궁이 약간 아래쪽에 같이 재질 수도 있어서 우리가 임신 16주 이후에 재는 게 그래도 적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루틴하게 많이 보기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는 게 맞죠. 예, 보고 실제로 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미국 같은 나라하고 맞아요. 스터디를 같이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은 수가가 너무 비싸잖아. 맞아. 이거 한 번 보는데 100만 원 이러면 어떻게 보겠어. 우리나라는 보험 체계가 엄청 보험이 잘 돼 있고 산모들에 있어서는 특히 맞아요. 보는 게 맞는 맞아요. 것 같아요. 정밀 초음파 보면서 보시는 분들이 꼭 16주에 그 인티그레이티드 세컨드 두 번째 검사할 때 보는 선생님도 있고 맞아요.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6주를 선호합니다. 저희도 왜요? 20주 약간 늦은 감이 있어. 그러니까 16주는 뭔가 서클리지라는 수술을 하기에도 조금 괜찮고 20주는 애가 이미 좀 커버리니까 저는 16주가 좋더라고요. 좀 두 번 정도 체크를 하는 게 좋았던 것 같은 게 그냥 이제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16주에 괜찮았는데 20주에 봤을 때 갑자기 이게 확 달라진 경우가 있어서 두 번 정도 보면 좋겠다 싶고 16주에 보는 걸 좀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16주 애기들 성별을 봐주는데 가끔 이렇게 앉아있는 애기들 잘 안 보이는데 그때 질초음파 보면 가끔 진짜 잘 보이는 애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궁 경부 길이를 잴 때는 방광을 꼭 기우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방광을 이렇게 누르면 경부 길이가 순간적으로 되게 길어 보이잖아요. 맞아요. 방광에 눌러서 이렇게 뭐지 차르 밀듯이 맞아, 이렇게 맞아. 미는 것처럼 위에서 뭔가 누를 수 있는 게 있으면 상대적으로 좀 덜 짧아져 보이니까 그래서 방광을 꼭 비우고 이렇게 여러 번 밀어가면서 저희가 검사하잖아요. 밑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질초음파를 넣고 살짝 몇 번 이렇게 퉁퉁 살짝 미는 느낌이 나도 일부러 미는 게 아니고요. 이게 경부의 변화를 조금 보기 위해서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조기 진통을 해서 이제 병원 가서 진단까지 받았어요. 도대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치료는 진통이 걸린 거니까 진통을 이제 억제해줄 수 있는 그런 약제를 쓰게 되는데 이게 또 주스에 따라서 약간 접근법은 다르긴 하거든요. 만약에 너무 뭐 얼리프리텀이다 이러면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끄는 게 좋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수축 억제제를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막아주고 레이트 프리텀이다 라고 하면은 사실은 좀 그냥 두기도 해요. 그때는 분만 해도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만 해도 괜찮기도 하고 이걸 막는 게 좋은 건가라는 의문을 약에 대한 이제 그런 것도 있으니까 대신에 이거 산모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데 태아 폐성숙을 위해서 폐성숙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코티코스테로이드 이런 주사를 놓기는 하거든요. 교과서적으로 진짜 조기 진통은 뭐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는 분만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진행을 해서 그리고 자궁 수축 억제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끌 수 있는 시간이 48시간이다. 그래서 그 48시간을 벌어서 태아 폐성숙 주사를 놓는다. 아기 태어났을 때 가장 걱정하는 게 아기 호흡을 힘들어하고 맞아요.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렁이 되게 늦게까지 성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좀 촉진시켜줘서 나와서 호흡기계 합병증을 줄여주려고 쓰기도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뭐 장 괴사나 이런 것도 좀 줄어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주사를 꼭 놓는 걸 권유하고 옛날에는 34주 이전에만 놓으라고 했는데 이제는 점점 놓을수록 이점이 많다 그래서 그냥 프리텀에선 다 놓는 걸로 하고 있어요. 세 개 아니었나 커버하는 게? 렁이랑 NEC랑 아이배치 그니까 맞아요. 훌륭한 전공이야. 나 공부 열심히 했다고.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맞은 지 시간이 좀 지나면 한 번 더 레스큐로 한 번 더 놓는 것도 보면 보통 7일 정도 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의견도 그러면 매주 놔야 되지 않냐. 아기를 안 낳고 있으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 대신에 진짜 이제는 아기를 진짜 낳을 것 같아서 또 진통이 또 새로 걸렸다. 7일이 지났다. 그럼 한 번 더 놔라. 그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게 하나 더 있잖아요. 아기가 많이 일찍 태어났을 때 생기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뇌가 아직 미성숙할 때에는 외부의 그런 환경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일찍 태어난 아기들 중에서 뇌성마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끔 조기 진통 예방하는 약이나 임신성 고혈압 있을 때 예방적으로 쓰는 황산 마그네슘이 썼던 아기들에서 이 내성마비 비율이 좀 적은 걸로 밝혀져서 요즘에는 아예 28주 이전 아기들에 있어서는 그 내성마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황산 마그네슘을 좀 단기간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네네. 그 만삭했을 때 그 단어라는 게 만삭이라는 게 다리 꽉 찼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어 자체도 좀 낯선 처음에는 저 왜 만삭이지? 이런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많은 생각을 했구나. 나는 단 한 번도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 아, 만삭이란 그게 우리 여성 생리가 월경이고 다롤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정말 되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리 가득 찼다 이렇게 해서 애가 머리에 든 게 너무 많아서 그래. 진짜 신기하다. 이런 게 잘 안 듣는데.